교총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교총에서 작년, 재작년에 걸쳐서 제주에서 어떤 일이 어려운가요? 이런 식의 제일 어려운 게보다 작년에 선생님들이 학부모 민원이 어렵다. 두 번째는 낯선 아이들의 낯선 저는 문제행동이란 말을 안 해요. 왜냐하면 문제행동 그러면 교사의 일방 교사가 답이 되잖아요. 알고 보면 애들도 다 사연 있어. 사연 진짜 사연 없는 애들이 없어요. 제가 오늘 그 말씀 주로 드릴 거고 여론 참 업무가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잡무를 정부의 절대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일이 쏠리는 것, 특히 신규에게 쏠린다. 그 나이스 담당 선생님 계시나요? 나이스 없어요? 자유학기제. 지금 3D 업종이 그 나이스하고 자유학기제인데 다행히 비껴가셨네. 일이 좀 과도하다. 방과후 맡으신 분. 잘 피해가셨네.